여러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부터 6.4%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됩니다.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는데요. 시민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강세현 기자입니다. 리버 씨는 어릴 때부터 홀로 생활했습니다. 몇 년 전부터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생활하기에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. 아껴서 먹기도 하고 그냥 굶거나 뭐 라면 같은 거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했지만 돈을 벌면 생계급여가 줄었습니다. 왜 이렇게 생계급여를 적게 해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. 각종 급여의 수급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 소득입니다.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% 이하의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는 내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을 7.3% 오른 239만 원으로 결정했고 4인 가구도 6.4% 올렸습니다. 약 7만 1천 명의 국민께서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새롭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. 시민단체는 인상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수급자 측도 위원회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복지 기준선을 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합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.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.